마니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시골에 빈집을 구했어요.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뭘 먼저 봐야 될까요? 오늘은 그래서 시골집을 구한 분이 겨울이 난 지금 딱 시점에 어떤 것을 점검을 해야 될지 같이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집을 구하고 딱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.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기가 잘 들어오느냐, 보일러가 가동이 잘 되느냐, 그리고 마당에 얼음이 오는 겨울이 지났는데 수도 배관이 멀쩡하냐, 이거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집 기억하시죠? 일전에 우리 복마님께서 계약을 하신 시골집입니다. 현재는 청소 중이신데요.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두꺼비 집이 밖에 있었지?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있는 곳이에요. 네, 요거 스위치를 땅 올리고 나서 집 안으로 전기가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, 불을 켜놓은 거 보니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. 냉장고도 어디서 여는 거요? 야, 냉장고 청소하셨구나. 네. 지금 여기 집은 조건이 좋은 게 이 냉장고, 그리고 바깥에 김치 냉장고, 그리고 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습니다.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. 에어컨도 이쁘죠. 아. 방에도 있어요? 여기 안방에?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? 또 하나의 장점, 붙박이 장이 있고. 야, 이게 2인원 에어컨이구나. 방에는 벽걸이형 에어컨, 거실에는 스탠드 에어컨. 이거 일부러 설치하려면 이것도 돈이 만만치 않은데 딱 되어 있다는 것, 상당한 장점입니다. 그리고 마당의 수도, 지금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요. 어제 제가 와서 봤을 때 이 위쪽에서 계속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. 겨울을 나면서 좀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오늘 작업하시는 분이 벌써 작업을 완벽하게 딱 끝내놓으셨어요. 새 것이 달려 있습니다. 어제 왔을 때는 보니까 여기에 주 배관 밸브는 잠겨 있었는데 얘는 안 잠겨 있었거든요. 그래서 퇴수 처리 되지 않은 물이 좀 얼어서 그런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현재는 여기 부동전 요거를 갈아 끼웠어요. 그리고 또 볼 건 이런 가스, 요건 뭐 어차피 소모품이니까 요것도 어제 해당 가스집에 전화해서 통을 바꿨죠. 갈아 끼웠습니다. 김치 냉장고 좋죠. 그 다음에 볼 곳은, 겨울에 난방을 안 했으니까 보일러나 배관이 괜찮은가 봐야 되는데요. 어제 수도 밸브를 열었을 때 물이 계속 들어가더라고. 그래서 아마 겨울 내내 이 배관을 비워놨던 것 같습니다. 물이 차고 게이지가 더 이상 돌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배관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. 기름 보일러, 요게 지금 어제 말썽이었는데 스위치를 딱 키면 자, 요렇게 꺼집니다. 윙 하면서 연료를 탁 펌프가 뿜어서 붕 해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가 안 되고 있어요. 요 부분도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은 여기까지 차 있는데요. 에러 코드가 떠요. 그래서 에러 코드를 보면, 이건 또 방에 가서 봐야 되겠네.
자, 에러 코드 95번. 귀뚜라미 보일러고요. 귀뚜라미 보일러의 에러 코드 95번은 물 부족이거든요. 근데 물은 부족하지가 않아요. 어제 다 채워놨기 때문에.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한번 봐야 됩니다.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수리비, 그러니까 경비인데요. 시골집도 계약을 한 월세 집이니까 기본적인 사람이 살게 할수 있는 시설은 집 주인분께서 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. 그래서 계약은 했고 연세를 냈더라도 요 수리비 들어가는 거, 요 부분은 집 주인분하고 상의를 해서 수리비는 다시 돌려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여기 이장님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진행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냉이 꼽힌 거 봐라. 올해 제일 빨리 핀꽃 아닐까? 냉이 꽃인데? 그러네요. 뭐한해 중에 제일 빨리 피는 꽃이 냉이 꽃이구만. 이쁘다, 쬐그만한 게. 꽃은 다 요, 집 앞에가 텃밭인데요. 밭 주변을 처음 영상을 찍으러 왔을 때는 미처 못 봤는데, 지금 보니까 여기 주변에 묘목이 다 심겨 있어요. 딱 일정 거리를 두고 묘목이 심겨 있거든요. 어떤 나무들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, 제가 작년에 심었던 걸로 봐서는, 자두, 아니면 복숭아, 체리 같기도 하고요. 요건 잘 모르겠네. 이렇게 간격을 두고 나무가 다 심겨 있습니다. 전에 살던 분한테 여쭤보면 어떤 묘목을 심었는지 알겠죠? 요것도 한 3년 정도 지나면 충분히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조개 옆으로 감나무들도 다 심겨 있고요. 저거는 뭐올 가을에도 따겠어요. 요거는 대추나무. 요거는 대추나무입니다. 그리고 콩을 아직 이렇게 그냥 있어.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서 많이 떨어졌는데요. 어제 우리 마님이 이거 줍느라고 날이 저문 것도 모르고 막 주우시던데. 요것도 현재로서는 이사 오시는 분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거를 다 주워야 될지 갈아엎어야 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종일 볕이 잘 드는 곳에 텃밭이라서 상당히 냉이가 많아요.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냉이가 겨울을 잘 났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는 이 집을 얻으신 우리 복만이 분께서는 냉이 캐러 멀리 안 가도 되죠. 다 냉이입니다, 다. 전부 냉이에요. 정말 많습니다. 봄에 냉이 캐는 거, 이것도 시골살이의 로망이죠. 상당히 좋은 조건에 집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집을 얻고서 청소하고 뭐 하시길래 들여다보러 왔다가 시골에 겨울을 난 뒤에 집을 구하시면 어떤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 이제 청소를 싹 마무리하면 꽃피는 봄날에는 이 집에도 사람 사는 소리가 나겠죠. 제가 늘 바라는 시골의 빈집 비워두지 말고 사람이 살게 합시다. 또한 집에 사람 소리가 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. 겨울철이 지난 뒤에 시골에 집을 얻을 때 요런 것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. 안녕히 계십시오.